261페이지에 자, 이 가격 통제 중 우리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분양가 이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자, 이 분양가 규제,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목적이 또 우리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분양가 이 규제 상한제의 목적을 보면은 크게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또두 번째는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의 목적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는데, 자, 우선은 수요와 공급이 주어지겠죠.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죠. 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규제를 하죠. 이 규제 가격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규제 가격이 바로 분양가의 상한선이다. 이 분양가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규제 가격입니다. 자, 이 규제 가격이 자, 이 규제 가격이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상한 가격이라고 하죠. 상한 가격.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상한 가격인데, 자, 최저가 아니라는 것. 또 우선 하한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최고 가격, 상한 가격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전매 차익,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수요량은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또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성은 점점 악화가 돼요. 장기적으로 수익성은 점점 악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신규 주택에서의 공급량, 이 장기적으로서는 이 신규 주택 공급량이 우리는 감소를 해요. 그럼 신규 주택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는 결국은 투기적 수요를 유발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는 투기적 수요를 우리가 이렇게 유발하죠.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우선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장기적으로 암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우리는 기꺼이 집을 할 용의가 있는데 이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자, 암 시장 가격, 규제 가격.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분양 가격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암시장 가격이 너무 높으면 요 규제 가격과 이 차이만큼 또 프리미엄이 있죠.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불법적인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양권 규제, 상한제 효과가 가끔 또 출제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율화보다는 규제를 우선 출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3페이지 가시면은 선분양제도, 작년에 또 지문상에 또 출제했는데, 선분양, 아파트를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제도죠. 자,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은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건설업체는 자금을 대출받아요. 그래서 이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다. 이 공급자 중심의 이 분양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 자, 그래서 선분양을 하면은 아파트 분양 가격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건설업체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은 뭐가 돼? 단점이 되죠. 단점. 자, 선분양 제도입니다. 선분양 제도. 자, 그리고 후분양 제도는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하는 제도죠. 후분양. 자, 아파트를 우리가 완공한 이후에 분양하면은 소비자들은 그 완공된 아파트를 보는 거죠. 아파트 완공된 걸 보면서 비교해서 우리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고 이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품질이 안 좋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품질이 향상이 되죠. 자, 그리고 건설 기간 중에 건축비 상승을 완공 후에 분양 가격에 다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 소비자는 분양 가격을 계약과 동시에 전부 지불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선분양, 후분양, 우리나라 둘다 지금 하고 있는 제도인데, 작년에 장단점에서 또 지문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조세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에 부동산 조세인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조세의 기능을 보면은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우리는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해요. 그래서 집가를 안정시키고 이 뭐를 하냐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화주택 건축은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은 억제하고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주택 문제를 또 해결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5페이지에 재산세의 귀착이 나오는데, 자, 이 조세의 귀착. 자,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 이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죠. 자, 실질적으로 누가 이 조세를 우리가 부담하느냐 문제를 우리는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 조세의 정가가 있죠. 자, 이 조세의 정가를 보면은 정부가 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 생산자는 조세의 일부 또는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어떻게 돼? 떠 넘기는데 이것을 정가라고 하죠. 정가. 그래서 조세 정가 귀착에 대한 개념을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 재산세를 한번 보면은 자 수요 곡선이 주어지겠죠.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현재 이렇게 주어졌죠. 현재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자, 그런데 재산세를 20만 원을 부과를 하면은 20만 원만큼 우리는 각 공급량 수준에서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자, 정부가 재산세를 20만 원 부과하면은 20만 원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임대인은 뭐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60만 원으로 받는 거죠. 자, 재산세 부과 전에는 재산세 부과 전에는 50만 원 임대료 받다가 재산세 부과 이후에는 60만 원 임대료 받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어떻게 돼요? 지불하는 임대료가 60만 원이니까 얼마를 통해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어느 이 10만 원, 요 해당하는 부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켰죠. 그래서 요거 누가 부담하는 부분? 예,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60만 원 임대료 받아서 얼마? 요거 20만 원 세금을 납부했더니 누가?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40만 원이니까 또요 10만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하죠? 공급자가 또 부담하죠. 공급자. 자, 이렇게 수요자 부담도 10만 원, 공급자 부담도 10만 원 귀착이 됐어요. 그래서 정가는 얼마?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얼마 정가됐다? 10만 원 정가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요 네모가 바로 뭐죠? 요 네모가 바로 뭐가 돼? 이 네모가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 수요자 부담분, 공급자 부담분 더한 게 정부의 조세 수입을 말하고, 요 노란 부분은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 요거는요, 조세 부과면 여러분 후생에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경제적 순손실이 아니에요, 노란 부분. 세금을 부과하면 이 경제적 순손실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 내용을 우선 기본적이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수요자, 공급자 둘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누가 많이 부담하고 누가 적게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 내용이겠죠? 자, 그 내용을 우선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66페이지 보시면 또 예외가 나오죠. 그 표에서. 자, 거기 수직선.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있죠? 자, 예외 한번 볼까요?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뭐죠? 완전 비탄력적.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으로 주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 수직선이면 공급 곡선이 이동을 못 하거든요. 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데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을 때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이동이 안 되죠. 자, 이 점이 변화가 없거든요. 이 점이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불변. 자, 여러분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일 때는 세금을 부과하여도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조세의 정가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정가가 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정가시킬 수 없어요. 그럼 뭐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으면 누가 다 내야 돼, 세금은? 이때 공급자.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하죠. 그래서 공급자가 우리가 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뭐냐? 이번은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번은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또 세금을 부과하더래.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화가 없죠. 또 가격은 변화가 없으면 또 어떻게 수요자에게 조세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가가 안 돼서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이 두 경우 이제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럼 이번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번은 뭐가 수요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세금, 이 수직거리,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100% 증가돼요. 수요자에게 100% 증가되니까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자,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경우는 예외. 자, 이번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 또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한데 세금 전부가 또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또 100% 증가됩니다. 근데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요 두 경우.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예외.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는 예외죠. 이것을 여러분 그 표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은 그 주택에 대한 역량에서 그 니은에 보세요.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이 나오죠.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뭐죠? 비탄력적. 자, 이 신규 이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뭐죠? 비탄력적. 왜 비탄력적?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많아서 비탄력적이고 누가 소비한다? 고소득층이 소비하겠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죠. 자, 이때 수요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다?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 오래된 주택은 어떻게 돼? 오래된 주택은 공급이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이니까 공급에 법적 제한이 없죠. 팔려고 바로 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낡고 우리가 노후화된 오래된 주택에서의 공급 곡선은 뭐다? 탄력적. 법적 제한이 없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은 신규 주택과 어떻게 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자,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이렇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요거는 누구에게 증가? 수요자에게 증가되죠. 자, 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수요자에게 증가되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이때 이 파란 부분은 누가? 이 파란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지.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이 파란 부분은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자, 여기서 오래된 주택은 저소득층이 소비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규 주택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데, 고소득층의 수요자의 조세 부담은 적고 공급자는 많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오래된 주택,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고 공급자는 적게 부담해. 그래서 우리는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것을 역진세란 말이에요. 역진세. 그래서 밑에서 한네 번째 보시면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온 거죠. 역진세. 예?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역진세라고 해요. 역진세. 자,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뭐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그리고 누가? 공급자는 반대로 세금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유리하죠. 자,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을 다 많이 부담합니다. 이두 개를 묶어서 탄력적일 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탄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유로 암기해주면 돼요. 탄유. 예?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주 나오니까 탄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양도소득세 266페이지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정부가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자,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뭐를 양도 소득세를 뭐 했다? 중과세를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했더니 중과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겠죠. 처분을 하지 않고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걷어들여.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은 점점 시장에서 줄어들어요. 자, 주택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입니다. 주택 공급에 뭐가 발생했다? 동결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해서 이러한 동결 효과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택 가격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더니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여기에 또 가끔 시험에 한세번 정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부과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이렇게 시험에 두번 출제했어요. 주의 좀 해두셔야 될 용어죠. 자, 그리고 4번, 5번이 헨리 조지의 사상이죠. 자, 헨리 조지는
할리 조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한다면은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외에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해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토지 단일세라고 하죠. 토지 단일세를 주장해요. 우선. 자, 그리고 또 헨리 조지는 또 뭐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도 어떻게 돼요? 보유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공급량 자체는 불변이에요. 변화가 없다. 이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 시장에서의 자원, 우리가 배분에 있어서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헨리 조지의 내용이 제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세 올해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데 잘 봐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 오시면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이 투자를 보시면은 이 미래의 현금 수입을 위해서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다. 즉,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죠. 따라서 이 부동산 투자는 취득에서 뭐 한다? 일정 기간 뭐 한다? 우리 보유를 하면서 뭘 해야 돼? 운영을 해야겠죠. 운영을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투자는 보유 기간 동안 운영을 해요. 보유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뭐가 발생한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을 하죠.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득 이득이야. 소득이득. 그리고 처분한 가격과 취득 시의 가격 차이가 나오죠.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자본 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는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인 소득 이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선 장점이고. 또 투자의 장점은 낮은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 투자의 또 장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헤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감가상각비나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절세 효과.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장점이란 단점은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기 때문에 금융상 위험도 나타나고 또 발품 판다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고 또 행정적 규제도 많고 법률적 통제도 많은 게 부동산 투자의 단점. 작년 시험에 장단점 관련해서 개념에서 출제를 또 한 문제 했는데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 자금 있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는 총 투자 자본, 총 투자 자본이 총 투자한 금액이지 뭐. 자, 총 투자한 자본, 총 투자한 금액은 뭐가 있다? 내 돈. 내 돈을 뭐죠? 자기 자본. 남의 돈은 타의 자본. 내 돈과 남의 돈을 더해준 거죠. 자, 그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해서 총 투자한 자본. 총 투자액이 나오는데 자기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이 타인 자본은 우리가 차입금이죠. 그래서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인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가 있는 자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은 뭐 대출금이잖아요. 금융기관의 이 대출금 이 대출금을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고 이자가 없는 무이자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이죠. 이건 전세 계약 만료가 되면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돌려줄 돈인데 이자는 없이 주잖아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이건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타인 자본 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요, 이 지렛대 효과를 그래서 내는 거예요. 이 지렛대, 지뢰가 레버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지렛대 효과를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다.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 반드시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된다. 반드시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의 변화를 가져오죠.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냐. 자, 여러분 이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자기 자본, 내 돈이 달라져요. 자, 총 투자한 금액 중에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는지에 따라서 내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겠지. 부채 비율, 요게 변화를 가져와서 이러한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뭐에 미치는 효과?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여러분 지분 수익률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투자한 자기 자본. 투자한 자기 자본이 지분이고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가 지분 수익인데 이 지분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 순수익입니다.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준 것을 의미하죠. 자, 이 관련해서 이 지렛대 효과인데 자, 이 지렛대 효과는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 그리고 수익률 지렛대 효과인데 수익금 금이니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많이 했던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한다.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한다. 이때 전세금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 자, 수익률, 율은요, 퍼센티지로 따져야겠죠. 여기는 작년에 출제를 또 했었는데, 정해, 플러스, 투자의 장점은 요걸 누려야 됩니다. 정해, 지렛대 효과, 그리고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리고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죠. 자, 여기서 정해의 지렛대 효과는 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인데, 이 종합 수익률을 우리는 다른 말로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하죠. 종합 수익률을 총투자 수익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 영업 소득, 순수익과의 비율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대출 이자율보다 어떻게 돼? 나의 돈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으면 투자 잘한 거지 뭐. 여러분, 융자를 이용해도 대출 이자율과 지분 수익률이 같으면 중립죠. 그런데 대출 이자율이 더 높아, 지분 수익률보다 더 높으면 이건 투자를 잘못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해 지렛대 효과를 누려야겠죠. 투자의 장점은.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292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1년간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지분이죠. 자,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인데, 금융기관 대출은 2억 원, 자기 자본 1억 원입니다. 이때 대출 조건은 대출 기간 1년, 대출 이자는 연 6%, 대출 기간 만료 시 이자 지급과 원금은 어떻게 돼? 일시 상환한다. 자, 1년간 순영업이익 2천만 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몇 프로죠? 자, 그럼 여기 얼마냐? 지분 수익률은, 자, 자기 자본이죠. 지분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 자, 자기 자본 얼마? 여기 자기 자본. 자, 자기 자본은 1억 원이 나왔죠. 자, 자기 자본은 1억 원인데, 자, 여기서 얼마? 1년간 순영업소득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뺐는데, 문제는 1년 대출기간 1년인데 만료됐을 때 원금 이자를 일시 상환하니까 이자만 갚으면 되겠죠. 만기 됐을 때 원금은 전액 갚으니까 이자만 빼면 돼요. 얼마죠? 이자는 2억에 몇 프로? 6%. 요게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만 보면 돼요. 왜? 원금과 이자는 만기에 전액 상환하니까 이자만 빼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0%니까 관련 없겠죠. 자, 부동산 가격은 얼마? 3억인데, 3억 원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 0%니까 변화가 없지 뭐. 취득 시에 3억, 처분 시에 3억이니까 자본 이득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로지, 제로. 그럼 이건 얼마죠? 2억에 6% 하면은 얼마? 1200만 원. 그래서 1억 원에서 2천만 원에서 1200 빼니까 얼마? 8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8%가 구하고 잡는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본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 지렛대 효과는 작년에도 출제했는데요, 시험에 투자 이론에서는 좀 제일 잘 나오잖아요. 예, 우선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294페이지 보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해서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present value죠.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냐? 미래 가치 future value. 여러분,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냐? 1억보다 많겠지. 이때는 뭘 한다? 할증을 하겠지. 이자율.
이 자유를 적용해서 할증을 하겠죠. 자, 그런데 10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1억보다 작아요. 여기서는 뭐를 적용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뭐를 한다? 할인을 하겠죠. 요 관계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1억 원과 5년 후에 1억 원은 같지 않습니다. 현재의 1억 원이 5년 후에 1억 원보다 커요. 왜?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 가치 이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서 여러분 교재 295페이지에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제 수식 6가지를 배울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